빵사이에 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? 이거 맛있을 것 같아. 계란 샌드위치 사이에 들어가는? 에그마요. 빵 사이에 딱 들어가는. 어우, 먹고 싶다. 계란 샌드위치는 금방 만들 수 있는 요리예요. 자, 필요한 건 게맛살, 계란 4개, 그리고 오이랑 계란은 정말 궁합이 좋아요.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. 채 칼. 아, 오이 너무 좋아요. 3분의 1개 정도. 그리고 양파. I'm a lonely boy. 한 4분의 1개 썼어요. 반에 반 썼어요. 그거를 준비해서 오이, 양파 다 넣어요. 절이는 비율은 대충 이렇게 해요. 식초 3개, 설탕 2개. 그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설탕 2개. 하나, 둘, 식초 3개. 식초 3개, 설탕 2개. 설탕 2개. 그럼 이따가 물이 쫙쫙 나올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잠깐 두자고요. 아, 저렇게만 해도 맛있다. 아, 끝이에요? 네, 끝이에요. 어, 되게 간단하네. 간단하죠. 프라이팬에 불을 켜고 좀 불러도 충분해요. 한 바퀴, 기름 한 바퀴 정도 뿌려서 네 개는 해야지. 네 개의 투하. 그리고 열심히 쉬죠. 쉐이키 쉐이키. 아까처럼요? 쉐이키 쉐이키. 쉐이키 그냥 부드러워져야 돼요. 뭉치면 안 돼. 뭉치면 죽는다. 타닥타닥 한다 싶으면 바로 막 긁어요. 쉐이키 쉐이키. 어, 꺼야 돼. 맞아, 지금이야, 지금 꺼야 돼. 지금 빨리 꺼요. 꺼라고. 꺼요. 자, 꺼. 됐어요. 자, 꺼. 됐어요. 꺼. 오, 저기 꺼야 돼요. 이거, 이 정도 안 켰죠? 이 정도 되면 끄시면 돼요. 잔열이 충분히 있어요. 네, 약간 요 정도 될 때까지. 그럼 뭐야? 설탕 넣어야지. 네 개니까 한 숟가락. 뿌려주시고, 마요네즈. 계란 한 개당. 한 숟가락씩. 하나, 둘, 셋, 넷. 이야~ 여기까지는 아까하고 비슷해요. 여기다 뭐야? 소금. 계란 한 개당 한 꼬집, 셋, 넷 꼬집 넣고. 그리고 한 가지만 더. 뭐? 어? 한 가지 더. 잘 녹아요. 뭐가 잘 녹아? 치즈? 치즈가 잘 녹아요. 치즈가 이게 들어가면 더 뭔가 파는 맛으로 바뀌어요. 그래서 이걸 꼭 넣자고요. 자, 넣어요 이렇게. 얘가 다 안 녹아도 상관이 없어요. 넣고 안 넣고 차이가 좀 있으니까 꼭 넣으세요. 없으면 괜찮아요. 근데 있으면 꼭 넣으세요. 잠깐 녹아요 이게. 이게 녹는다니까. 와, 맛있겠다. 이거 약간 글로 가도 매력 있어요. 맞아. 너무 맛있겠다. 시켜줘. 와, 이거 대박이다. 이렇게 해놓고 뭘 할까? 우리에겐 아직 네 개의 게맛살이 남았습니다. 신에겐 아직 네 개의 게맛살. 아, 여덟 개 중에 반 쓰고? 이렇게 썰었을 때 제일 예쁘더라고요. 툭툭 씹히는 느낌도 괜찮고. 미리 넣지 않은 이유는 다 뭉개지겠죠? 그래서 아주 마지막에. 마지막에. 야, 여기 이걸 넣는다고요? 와. 아, 이건 또 약간 식감을 보이게. 살려서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. 뭐가 있을까요? 얘네들 있죠? 얘네 어떻게 할까? 손을 꼭 짜요. 얼마큼 짜냐? 가능한 한. 최대한 짜내세요. 네, 섹시 퍼포먼스. 최대한 짜세요. 얘는 그냥 채 썰면 돼요. 막 너무 얇게 썰고 노력하지 말고 최대한 그래도 가늘게. 저건 부드러운 질감인데 이거 건더기가 너무 크면 안 되겠죠? 됐어요. 이거 어떻게 할까? 그냥 넣으면 돼요. 또 오늘도 원팬이다. 같이 들어가. 속으로 들어. 야. 비주얼 좋아요. 맛있겠다. 질감이 나왔죠. 뻑뻑하죠. 이제 빵에 들어가겠죠. 뻑뻑할 때 이거 한 숟가락 넣으면 되게 상큼해지거든요. 이 국물을. 그러면 더 맛있겠다. 이건 저게 이제 싹 느끼한 걸 다 잡아주지. 제가 잡아주겠네. 싹 잡아주지. 잡아주겠네. 되게 상큼해서 한 입 더 먹어요. 그래. 새콤해지지. 옛날 저 빵집에서 파는 그 계란 샌드위치 속가 옛날 빵집. 동네 빵집, 동네 빵집. 계란 삶아서 하면 좀 귀찮잖아요. 저렇게 해봤더니 참 좋더라고요. 빵. 저렇게 발라서. 쨍! 들어가야 돼요. 그래야 옛날 샌드위치 느낌 확 올라가. 그렇죠. 많이 넣어야 돼요. 근데 맛있겠다. 아니, 저게 아는 맛이라서 너무. 그러니까 아는 맛이라서 지금 침이 고여서 아는 맛이라서.
아, 저건 뭐 전 국민이 좋아하는 맛이지. 저거다, 바로 저거야. 아, 애들 입맛 너무 취향 저격이겠다 이거. 너무 야. 좋다. 먹어보지. 아우. 와,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네. 여건 맛있어요. 아우. 와 맛있다. 맛있죠? 간간이 씹히는 양파랑 오이가 좋은 것 같아요. 오이가 진짜. 그렇죠? 우와 맛있어. 맛있네. 와. 이거지 이거지. 아. 옛날 제과점에서도 내놓잖아. 이거 먼저 다 나가요. 쉽죠 여러분? 너무 쉬우니까 진짜 뚝딱뚝딱 하니 금방 만드시네. 아우. 저렇게는 또 냉장고에 좀 넣잖아요. 단단해지거든요. 네. 그때 먹어도 돼요. 아~ 아침에 만들었고 저녁에 먹어도 돼요. 아~ 시원한 샐러드. 우와. 와 이거 해먹어야겠다. 야 미쳤다. 오. 진짜 쉽다. 아 쉬워 쉬워. 네. 넘어간다. 무조건! 야 이건 무조건 해먹을 거예요. 저는 해보려고요. 진짜 해보려고요.